준산동 도면서입니다. 이제 중사 학생이 이렇게 문제를 쓰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항상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근데 서로 다르다는 주사위, 두 개의 주사위를 하는 거랑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이렇게 하는 건 다릅니다. 이게 이거는 서로 다른 거니까 A 두 가지를 구분을 하겠다는 거야. XY 아니면 AB 이렇게. 근데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이게 동시에 던지랑 각자 순서를 가지고 던지는 거랑 또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나온 수를 AB라고 할때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이게 A 칸이고 이게 B면 A와 B의 상관관계를 알수 있겠고 1, 1 여기 1,1, 1,2, 2,3, 1,4, 1,6 이렇게 여섯 개면 똑같이 2,1, 3,1, 4,1, 5,1, 6,1처럼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점들이 찍혀질 겁니다. 그래서 이때 2차 방정식 왜 이렇게 잡았냐? 그럼 방정식 때문에 그래요. 방정식과 함수가 있겠지만 방정식은 x축 위에 끊는 x를 절편을 구하는 것이고 여기 어떤 식은 0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문자 값을 구하는 거예요. x값이 뭐냐, 무슨 값이 뭐냐 이렇게. 근데 어쨌든 2차 방정식 여기 써놨으면 이것 때문에 방정식이죠.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한 점에서 두근을 갖는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함수로 쳤을 때 이렇게 맞닿아서 접선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완전제곱식이다, 접했다, 판별식이 0이다. 이것 중에서 이거를 이렇게 문자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여기다 원래 x에 대한 이렇게 써서 생각된 거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요거를 여기 a가 1, b가 2a, c가 3a 플러스 3b 플러스 1이라는 abc 요게 a고 사실은 ax 제곱 플러스 bx cx에서 요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면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는0 하면 a와 b에 대한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이것도 방정식이 되지만, 이걸 인수분해를 해준다면, 아, 만약 계산을 하면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예요. 만약에, 되면 최고로 좋거든요. 이렇게는 0이 되면, 요게 a 곱하기 b는 0이라 되면, a도 0, b도 0. a가 0이거나 b가 0인 경우. 그런 경우에 이 a, b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전체 경우의 수가 6, 6 해갖고, 6, 6, 36까지가 나오거든요. 아, 여기가 여기 6가지만. 6, 6, 36까지 여기서 이렇게 이래서 이 박스가 되는 이 안에 격자로 되어 있는 격자로 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나? 1, 2, 3, 4, 5, 6, 아, 네 개만 쳐야 되는구나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6, 6, 36개 전체 가짓수는 36개고 이걸 0을 만드는 A의 가짓수 A일 때 A를 넣으면 그 식을 만족하는 B. 근데 이게 넣는 0 하면 문제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식 안에다가 이 36까지 A, B를 다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경우 A, B가 둘다 들어가서 0이 되는 경우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면 더 고급 문제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안 만들고. 푸는 방법은 됐죠? 그래서 나중을 대비해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있는가? 그 다음에 동시란 말은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이란 말이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차 방정식이다. 중근이 뭔가? 그럼 가지로 확률은 뭐냐? 확률과 통계의 차이는 확률은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확실히 일어날. 그래서 무한번 반복했을 때 거의 확실하게 이게 일어나. 하는 미래의 상황이에요. 아직 안 일어나. 그럼 통계는 뭐냐? 아, 지금 벌써 일어난 거예요. 과거의 사실을 개통. 계산을 해본 거예요, 통째로. 그래가지고 몇 분의 몇이냐. 이렇게 발생된 사실을 한 거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의 차이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이건 풀었다는 거죠, 본인이? 네. 아, 그러면 넘어가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문제집이 있어서 거기 해설이 똑같은 게 거의 비슷한 게 있어서 얘랑 얘는 풀었어. 그러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각 자리의 숫자를 했을 때, 숫자의 합이 8이라고 했을 때, 각 자리 하면 이게 진법입니다. 진법. 묶어서 나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진법이. 전진하는 방법. 그러면 자릿수가 이게 10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있는 것처럼 2의 1승 자리, 2의 2승 자리, 2의 3승 자리.
이런 게 있어서 이 자리는 진법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진법은 이 자리수와 자리수 사이는 다 도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숫자의 합이 비슷하다. 그러면 A, B가 있을 때 쓰기는 이렇게 쓰지만, 그렇지만 이게 10승이면 A 곱하기 10, 10진법이면 B 곱하기 1을 해줘서 이거를 A, B로 써놓으면 안 되고 A 곱하기 10하고 B 곱하기 더하기 B 곱하기 1로 써주는 거예요. 이걸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씁니다. A의 X승 더하기 B로 써줍니다. 이렇게. X가 10이라면, 10진법이면. 이게 X의 1승이면 이게 X의 몇 승이 돼요? 0승이 돼서 1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심진법, 진법은 이렇게 이거를 전개식이라고 해요. 전개되어 있다. 전개 펼쳐서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의 합이 8이다. 각자의 숫자의 합이 8이다. 그러면 숫자다 하고 수하고 다르죠. 여기까지 치면 수는 36, 46도 수인데 숫자의 합이다. 그러면 이게 글자. 그래서 0부터 9까지 있습니다. 심진법은. 그러면 합이 8이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8이다. 두 자릿수가 있다. 근데 이 자릿수의 숫자를 제곱하면 각 자릿수의 숫자를 제곱하여 더해진다. 그러면 각 자릿 숫자가 A고 B면 A 더하기 B가 나올 테고 8이. 그 다음에 각 자릿 숫자를 제곱하면 그럼 A 제곱하고 B 제곱. 이렇게 나오면 곱셈 공식의 응용. A 더하기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AB. 이렇게 해서 요게 a제곱 b제곱을 하는 걸 응용해서 푸는 게 나오겠죠. 근데 원자릿수보다 14배만큼 크다. 그러면 뭐 어떤 원자릿수를 원래 자연수를 놓고 보다가 나오니까 항상 14가 크다. 그럼 여기다가 더해줘야죠. 원자릿수에다. 그래야 11 같게 되죠. 플러스 b 플러스 네. 14. 그렇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뭐 듣는 사람 상관없이 옆에 사람만 이해시키면 되니까. 근데 요걸 보면서 좀 아쉬운 건더 진행해서 했다면 요거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10a 플러스 b1 해서 요거까지 전개식까지 활용해서 내는 문제로 냈으면 더그 복잡하고 응용되는 문제가 만들어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 문제는 이제 ab가 20일 때 이게 x일 때이 전체 길이가 나오고 x면 이거는 전체 마이너스 x라고 써주는 거를 터득을 하면 왜? 문자의 개수를 줄여라 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고 뭐 여기 요 만약에 B급이 쳤다면 여기에 쳐 있겠죠 이렇게 여기 아이 반대요 아 여기나 이게 그러면 이 전체 원의 넓이에서 전체 원의 넓이에서 요거를 빼주고 2로 나눠줘도 되고 하는 방식으로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나의 길이를 알려주고 요것도 미지수고 요것도 하나의 미지수인데 결국은 미지수로 어떤 식을 세웠는데 결론이 있다면 이렇게 24처럼 결론이 있다면 이걸 넘겨서 0으로 넘겨서 양변을 24씩 빼주는 거예요. 사실은 24씩 빼주면 식은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0이라는 건 뭐냐? 이게 y축이 0이라는 거예요. y값이 0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라는 거예요. 위도 안 올라가고 아래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가 몇이냐? 그럼 길이가 나온다는 거야. x가 알파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알파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한 점이다. 그러면 자, 요거 y가 0이다. 그런 건 뭐냐? x축이다. 그게 방정식이다. 아, 요세 개만 알면 아, 이렇게 24를 주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 그럼 24를 준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능. 왜? 그렇다면 이렇게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는, 영 하게 되면 이게 두 개가 어떤 걸 도하거나 빼거나 해도 되니까 이렇게 빼주는 원리로 해요. 이거 이해됐죠? 거기에는 배경지식 얘기를 하는 것뿐이니까.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한 근이 다른 근의 5배다. 그러면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5알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렇게 0일 때 여기 2가 있죠? 그럼 양변을 다 그냥 양쪽 변을 2로 나눠줘서 이렇게 x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게 하고 또 2로 나누고 여기도 2로 나눴으니까 여기도 2로 나누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x-α가 되고 하나가 x는 알파가 되죠? 자 그럼 x는 x자리인데 이게 알파죠? 그러면 이게 x는 알파 되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x-α는 0이 되죠. 네.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것처럼 해서 여기 x-5α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이걸 계수 비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숫자로 나오죠, CB가. 네. 계수 비교가 되면서 알파가 풀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고 본인이 푸는 방식을 이거 말고 다음번에 질문할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푸는 방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말고 다른 풀이 방식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빨리 풀 수 있는가? 이런 풀이와 이런 풀의 차이점은 뭔가?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자, 이것도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왜 그러냐면 계산은 본인이 하고 이거의 원리, 여기에 배경되는 거, 요 문자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해보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선을 줬을 때, 이렇게 관계식을 줬을 때, 이게 함수잖아요? 네. 자, 함수는 뭐냐? X와 Y의 대응 관계예요. 함수. 그러니까 함수. 왜 굳이 그럼 이게까지 왜 해요? 당연한 건데. X와 Y의 대응 관계를 하면, 여기에 function, 관계식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있는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 값이 FX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거는 X, 이렇게 했을 때, X, Y, 이건 한번 해주고 싶어서 기초로. 이건 점이에요, 점. 그러면 x, fx 그러면 함수 관계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식이 있다, 식 찾아라. 그게 이 식의 결과가 뭐라고요? 요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식이다 이렇게. 그 식이 뭐냐? 그럼 x,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관계 식을 써준 거고, 이거는 함수 관계라는 의미를 얘기해 준 거고, 이거는 점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응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럴 때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래프의 x절편은 a, y절편은 b, 점 p, p가 뭐냐, 요 p가 뭐냐, 그럼 x, y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p를 했을 때는 보통은 p 첫 번째는 p1, p2, p3 해서 이렇게 써주는데 요거는 1, 2, 3가 계속 돼가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 2, 3가 안 써준 것 뿐이고 이게 p가 되면 x, y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x, y라고 안 쓰고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썼을 때랑 이렇게 썼을 때랑 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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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용성에 대해서 요거는 뭐라고요? 문제는 한계라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요? x와 y, 그러니까 치역, 정의역과 치역 두 개를 비교해보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한 점이라는 거죠, 포인트. 요거는 여러 점으로 연속된 관계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x 요걸 써주는 게 좋겠죠. 왜? 24라고 확정져줬으니까. 그러면 자 이걸 넓이를 할 때는 넓이는 공통점이 무조건 가로와 세로를 특이고 직각을 찾아야 돼요. 모든 넓이가 다 그래요. 삼각형도 원도 사각형도 뭐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이거 보면 그러니까 직각은 여기밖에 없어요. 좌표평면에서. 그럼 가로는 이거예요. 그럼 가로는 x겠죠. 그럼 y, 이거 y라고 써주면 변수가 두 개나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 높이다 이렇게 두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바로 x로 해서 만들어주고 그러면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 2차 방정식은 하고 특정됐죠. 24라고.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점 P를 좌표를 XY 대신에 AB로 써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X자리니까 요거 X 대신에 X 쓰면 되고 B자리는 이 뒤에 있는 요거 요거로 써주면 되죠. 그냥 그대로. 그런 다음에 넓이로 식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죠? X 잡고 X가 나오면 Y값은 당연히 대응시켜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B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저는 이제 애들이 질문하면 답변만 하고 거의 수업을 했으니까 20년을 이거 보고 틀리는 이유가 요 x하고 요걸 못 잡은 거예요. 요거를 x, y를 잡을 때 요거를 그 다음에 요 24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만들면 전체 넓이를 만들면 넓이 대신 식은 24 이렇게 넣으면 넘어가면 방정식이 나오고 그러면 한 점이 딱 뜬다는 거. 그거만 알면 풀 수 있는. 됐나요? 질문 있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